항공기 안 통로에 기내식이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난기류로 심하게 흔들린 직후 모습인데 포크와 나이프, 음료수가 담겼던 종이컵까지 난장판입니다. 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앉으라고. 1, 2분 지났을까? 음식이 허공에 붕 뜨는 게 눈으로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도 갑자기 승객도 위로 떴다가 인천을 떠나 몽골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고도 3만 4천 피트로 중국 텐진 상공에서 뇌우를 피해 우회하다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여객기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강하했고 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는 먹고 있었는데 넘어지고 엉망이 되고 옷을 튀고 막 천정에도 그게 막 튀고 그랬죠. 승무원 4명과 승객 10명은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착륙 직후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예상하기 어려운 급성 난기류의 발생이 많으니 꼭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분기 국적사 항공기가 만난 난기류는 1년 전보다 80%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난기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